그럼 이제 작가님처럼 그렇게 진짜 너무 과민하게, 과민성 뭐 대장 이전까지 아니고, 그냥 이제 변이 뭐 아까 말했듯이 뭐 토끼통처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이 상태가 있잖아요. 내가 좀이 변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바나나 모양의 황금똥이 아니다. 이번 그런 똥을 두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대변을 줄수 있을까요? 좋은 대변을 보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무엇을 먹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전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까부터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대변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똥을 싸기 위해서는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소화가 되기 어려운 음식들, 밀가루 음식이나 가공식품이라든지 혹은 수분기가 없는 음식들을 먹는 것들. 왜밥 같은 경우에도 찰진 밥이 있고 고두밥이 있잖아요. 그쵸? 수분기 없는 밥 먹으면 소화하기 편하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수분기가 있는 음식들을 드셔주시는 것들. 그래서 첫 번째로 명심하실 거, 무얼 먹을까보다 무얼 먹지 말까 리스트업 먼저 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대변을 보기 위해서 당연히 식이섬유를 드시는 건 당연한데 여기에 포인트로 장 건강 상태가 지금 균형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은 식이섬유, 채소를 먹더라도 불편한 채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채소들을 골라가시면서 드셔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평상시에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 운동. 걷기 운동 하시면은 이왜 걸으면은 좋다라고 얘기 많이 그쵸? 들어보셨는데 장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하루에 많이 걸으면 2만 보까지도 걸어봐요. 2만 보. 평균 하루에 1시간 정도 걸으면 한 4,000보에서 5,000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는 걸어주셔야 돼요. 하루에 장을 보러 가실 때 제발 차 끌고 가지 마시고 하루에 10분, 15분, 그러니까 왕복으로 30분 걷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장볼게 많으면 배달시키세요. 해서 최소 하루에 1시간 이내에는 산책을 해서 걸어주셔야지 요장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식이섬유 섭취하시는 것들. 해서 과일, 야채, 견과류 같은 것들 섭취 꾸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운동도 좀 병행이 되어줘야, 그래야 좋은 변이 나옵니다. 그렇게 똥이 바뀌면은 우리 몸의 건강도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좋아지죠? 그거 아세요? 똥잘 싸면 살 빠지는 거 아세요? 그래요? 네. 그똥 무게가 빠진 거 아니에요? 똥 무게가 빠지는 게 아니라, 똥잘 싸면 살이 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먹는 음식이 바뀌었다는 얘기는요. 즉, 몸에 나쁜 노폐물들이 쌓이는 환경을 제거해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라면 먹는 사람 똥잘 싼다고 생각하세요? 라면만 먹어. 야채는 안 먹어.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먹는 음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뉴스에도 이런 거 나왔어요. 뉴스 기사에도 변비가 있는 사람이 뚱뚱해질 확률이 높아진다. 즉, 변비가 있다는 얘기는 유익균의 비율이 높기보다는 유해균의 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 반대로 유익균의 비율이 낮거나 유익균의 종류와 구성이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똥을 잘 싼다는 거는 일단 식이섬유를 섭취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내에 있는 노폐물들을 식이섬유가 흡착을 시켜서 몸에서 배출을 시켜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거. 몸에서 대변이 나올 때 바나나 똥처럼 길게 나오면은 항문을 야, 좀 열어봐. 찢는 게 아니라 알아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싹 열리면 기분 좋잖아요. 그쵸. 똥쌀때 기분 나쁘면 진짜 하루 온종일 기분 나쁘거든요. 맞아.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이 든다. 이게 하루 종일 신경 쓰여요. 이게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언제 풀리냐? 다음날 점심이나 지나야 풀려요. 그러면 하루 반나절 넘게 불쾌한 기분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 컨디션을 위해서라도 이 똥은 잘 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똥을 잘 싸면 살이 빠진다는 그 말은 우리가 살이 찌는 원인이 결국에는 장, 특히 이제 장내 미생물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살이 찌는 원인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비만학회에 가셔도 여러 가지 유전적인 질환, 임신했었을 때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실 수가 있지만 그 중에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도 나온 건데요. 무균쥐, 균이 아예 없는 쥐에다가 정상적인 쥐의 미생물을 이식을 했고 또한 쥐에다가는 뚱뚱한 쥐의 미생물을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음식을 줬습니다.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왔냐면은 정상 체중의 쥐의
미생물을 이식받은 무균지는 네. 정상 체중이었어요. 근데 비만한 주의 미생물을 이식받은 무균지는 엄청나게 뚱뚱해진 거죠.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우리가 우스개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같은 옷 다른 느낌. 그렇죠. 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같은 음식을 먹어도 장내 미생물이 유익한 균주가 우수하느냐에 따라서 비만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유해한 균주가 많으면은요. 얘가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이 장내 미생물을 이제 뭐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장하면 이제 식이섬유. 식이섬유 먹어주면은 장내 운동이 활발해져서 좋은 변이 나온다. 그렇죠.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하루 동안 그 얼마만큼의 식이섬유 먹어줘야 돼요? 최소 22g에서 네. 최소 35g. 그람수로 얘기하면 솔직히 이제 안 와닿으시죠? 네. 고구마로 얘기 드리면 네. 고구마가 하나에 100g이라고 칠게요. 100g이라고 치면은 검색해봤더니 고구마 100g 하나에 3.5g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3.5g 식이섬유가. 네. 한 100g짜리 고구마 8개 드셔야 돼요. 그럼 거의 2kg 먹어야겠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800, 1kg 정도 먹어야 돼요. 고구마로 네. 1kg 정도는 드셔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고구마 먹다 못 믿기거든요. 그쵸. 그럼 못 먹어요. 그래서 쉽게 시중에서 보실 수 있는 것들, 뭐 차전차피 식이섬유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식이섬유를 함유한 음료 대신에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대체해가지고 네. 식이섬유를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잘 고르셔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제 항생제가 이제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멀리 해야 된다고 네. 이것도 역시 이제 항생제가 장내 우리 그 생태계 그 미생물들을 다 죽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무분별하게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틀어지게 네. 항생제를 투약을 하면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장내 미생물을 회복시키는데 쉬울 것 같으시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어떠한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너무나 절박했어요. 정말 하루에 화장실 설사를 15번 가보신 분 계세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쏟아내야 돼요. 와.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쏟아내어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절박하단 말이에요. 살기 싫어요 진짜. 절박하니까 하루에 발효시킨 물을 1리터를 먹었어요. 저는 그 담금주 통 아시죠? 네. 15리터짜리 되는 거 이런 네. 큰 거 20리터, 30리터짜리에다가 발효시켜서 하루에 1리터씩 먹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만들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먹는 양이나 발효시키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는 효과를 봤던 거지 그렇지 않고 발효식품을 최대한 적게 먹고 그냥 음식만 가지고 가겠다?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해서 이 항생제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면은요, 가장 크게 만날 수 있는 부작용 첫 번째는 설사. 설사. 예. 왜냐면, 장내, 항생제는 좋은 균, 나쁜 균 가려가면서 미생물을 죽이지 않아요. 일단 다 죽여버리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먹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더부룩하신 분들이 있을 네. 거예요. 미생물이 죽어버렸으니까, 발효시킬 녀석들이 사라졌으니까. 아... 그러면 소화제를 먹는다? 소화제 먹는다고 소화 될 것 같으세요? 소화제 먹는다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소화제를 먹을 때 보통 보면 이제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소화제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섭취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만큼 항생제를 섭취를 하게 되시면 뒷감당은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이거 완전히 뭐 내가 좋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렵게 형성했어도 이 항생제를 뭐 자주 먹는다거나 이러면은 장내 생태 다시 망가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생제 먹을 때 팁 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항생제를 투약하고 나서 최소 3시간 이후에 유산균 제품을 드셔라. 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3시간 뒤에 먹으라는 거는 왜 그런 거죠? 그 항생제 작용이 끝난 다음에. 네. 아. 항생제 작용이 그래도 얼추쯤 끝난 다음에 해서 최소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뒤에.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약 그렇게 먹나요? 꼭 의사 선생님 말 잘 듣잖아요. 세 번 나눠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투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네. 다 먹고 난 다음에 드셔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본인의 자가 치유력을 좀 믿으세요. 네, 밥 잘 먹고 그리고 그 이왕재 박사님 계십니다. 비타민 C에 대해서 이야기 박사님 계시는데 뭐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비타민 C 너무나 좋은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도 같이 충분하게 과일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과일과 비타민C 제품되어 있는 것들을 섭취해 주셔가지고 드셔주시면 너무나 좋죠. 아, 그 장내 그 미생물, 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엄청 뭐 많아요. 프로바이오틱스, 네. 프리바이오틱스, 뭐 포스트바이오틱스 있는 건가요? 부작용이 네. 많아요. 그런 제품들 먹으면은 도움이 되긴 돼요. 사람에마다 따라 다르긴 하는데 우리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내가 먹는 음식으로 그쵸. 형성이 됩니다. 즉 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다라고 얘기하는 책에 있는 것처럼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구성해 줍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갖고 온 유산균이라고 얘기하죠? 덴마크 사람들이 어디 나라 사람들이 먹는 자,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똑같나요? 다르죠. 달라요. 네. 그 얘기는 즉슨 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그 우리 그러니까 한국인의 그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서는 그 한국 사람들이 네.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서 가지고 온 미생물이 유산균이 그나마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캡슐이나 스틱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났다라고 하시면 유산균은 발효시켜서 먹는 겁니다. 모든 음식에 뿌려서 다양한 균종들, 다양한 발효된 미생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발효시켜서 먹어야 되는데 네. 솔직히 좀 찾기가 좀 어렵죠.